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하루에도 정말 많은 범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범인들이 잡히는 것은 아닌데요. 아직도 미제로 남아있는 사건들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범인들은 절대로 발 뻗고 잠을 자진 못할 것 같은데요. 이번엔 안 잡힐 줄 알았다가 아주 먼 훗날에 잡힌 범인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봉대산 불나람쥐입니다. 1994년 울산에서는 불이 자주 납니다. 시장 상가 등에서도 불이 나기 시작해서 3일 연속으로도 불이 나는데요. 새벽 연쇄 방화범이라고 생각하고 방화범을 잡기 위해 소방과 경찰에서는 노력하지만 범인을 잡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봉대산과 마골산 등에서 산불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처음엔 경찰과 소방은 그냥 실화라고 생각하고 불만 껐지만 95년에도 산불이 나자 방화로 확신하고 500만 원의 현상금까지 걸게 됩니다. 하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이런 경찰을 비웃듯 거의 매년 산불을 내고 자취를 감추는 등 엄청난 산불 실력을 보여줍니다. 찾아보면 정말 매년 울산 산불 뉴스가 있는데요. 울산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산불 빌런은 봉대산 불다람쥐라는 별명으로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고, 저도 초딩 때이 뉴스를 보면서 도대체 범인이 누굴까 궁금했던 기억이 납니다. 봉대산 불다람쥐가 10년이 넘도록 잡히지 않으면서 매년 불을 지르자 울산시는 2009년 현상금을 3억까지 올리고 산불 보호직원 특채까지 거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였고, 봉대산 일대의 CCTV 고화질 줌카메라, 열화상 카메라에 파노라마 카메라까지 최첨단 시스템까지 갖추었지만, 그럼에도 또 불은 계속 났습니다. 2011년 3월에도 어김없이 산불이 났는데, 산불 지점 인근의 아파트 CCTV 화면에 산에서 수상하게 서성이며 내려오는 한 남자가 포착되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은 바로 동네의 모든 CCTV를 뒤져서 범인을 특정해내고 결국 체포까지 성공하는데요. 알고 보니 범인은 대기업 중간 관리자인 50대 과장임으로 밝혀집니다. 범행 동기를 물어보자 금전 때문에 가정 불화가 있었는데, 연기를 보며 헬기 출동 소리를 들으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마음도 후련해졌다고 진술하기도 했는데요. 울산 동구 봉대산, 마골산, 연포산 일대에서 총 93번이나 불을 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범인은 잡혔지만 3억 원의 현상금에서 잡음이 생겼었는데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범인 제보를 한 사람들이 16명이나 되었기 때문인데, 16명 모두가 본인의 제보와 신고가 범인 검거에 결정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까지 했고, 게다가 울산시에서 범인이 법원에서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최종 확정되어야 3억을 준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범인은 징역 10년이 확정되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CCTV를 제공한 아파트에 1억을 줘서 관리소장이 3천, 주민 공동체가 7천만 원을 받았고, 범인 신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 7명이 각각 800에서 3천만 원, 범인의 행적을 담은 영상을 제공한 시민들에게 200만 원씩 줬다고 하네요. 다음은 77246 위조 집회범입니다. 우리나라의 집회 제작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위조 집회 방지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옛날 돈 역시도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위조 집회 방지 기술이 있어서 불로 비추면 투명하게 그림이 하나 더 보이는 등 굉장히 위조하기 까다로웠기도 하였고, 위조 집회 제작 자체가 엄청난 중범죄로 큰 처벌을 받기 때문에 위조 집회는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5천원짜리의 위조 집회가 굉장히 많이 발견되기 시작하는데요. 5만 장이 넘게 유통이 됩니다. 대충 계산해도 2억 5천만 원인데요. 경찰은 위패의 DNA와 지문을 채취하기도 하는 등 수사에 총력을 다하지만 잡지 못합니다. 위조 집회가 진짜 집회와의 차이가 거의 없을 만큼 퀄리티가 좋았기 때문인데요. 불로 비추면 투명하게 율곡 이의가 나오는 것까지 재현해내서 은행원이나 화폐 수집가 정도가 되어야 가짜임을 눈치챌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위패에는 77246이라는 일련 번호가 들어있어서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위패임을 알수 있다고도 하는데요. 결국 정부에서는 다른 화폐보다 1년 먼저인 2006년에 5천원권부터 신권을 내놓아 어서 국권을 회수시켜 더 이상 유통되지 못하게 하는 초강수를 내놓습니다. 하지만 2013년이 되도록 범인은 잡히지 않고 계속 위조 집회는 유통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한 슈퍼마켓 주인 아주머니 덕분에 잡히게 됩니다. 범인이 그 집회를 슈퍼에서 사용했는데 신권이 나온 지 8년이 지났지만 국권인데도 완전히 빠
빳빳한 새 지폐여서 1년 번호를 계산대 옆에 붙여놓고 기다리다가 범인이 또 와서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은행은 슈퍼 아주머니에게 특별 보상을 하였고 범인은 알고 보니 컴퓨터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자녀 중 한 명이 장애가 있어 수술비가 많이 들었고 사업 실패까지 겹치면서 신용 불량자가 되고 사채까지 쓰는 상황에서 위조 지폐를 만들기로 결심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77246 위조 지폐는 종종 발견된다고 하니 혹시나 발견하면 신고하세요. 다음은 제천 야반도주 사기꾼 부부 사건입니다. 1998년 낙농업에 종사하던 부부는 친척 및 주변 지인들에게 연대보증 등의 방식으로 돈을 빌렸다가 잠적했다고 합니다. 하룻밤 만에 소들과 기계를 모두 팔고 잠적한 것인데요. 심지어 수개월 전부터 도주 계획을 세우고 계획적으로 돈을 빌린 정황까지 드러납니다. 해외로 도피할 것에 대비해 자식들에게 영어 교육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피해액은 수십억 원 정도로 추정되었고 이는 당시 제천 지역 낙농과 도산 위기라는 제목으로 뉴스에 나올 정도로 큰 일이었는데요. 실제로 1990년대 전국 최대 낙농 단지였던 이 지역은 결국 연쇄 부도로 모두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피해자도 많고 경찰에서 수사도 하면서 인터폴 수배까지도 하였지만 해외로 도피를 하여서 잡지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한 가수의 부모가 범인이라는 썰이 있었지만 그냥 한낱 찌라시로 치부될 뿐이었는데 딱 20년이 지난 2018년 도시어부라는 예능에 그 가수의 부모님이 출연하면서 상황은 급반전합니다. 바로 그 범인이었던 건데요. 심지어 19억짜리 뉴질랜드 하우스에서 산다며 돈자랑까지 합니다. 이 방송들을 계기로 가수의 부모가 사기꾼이라는 소문이 완전히 퍼지는데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고소할 거면 해보라며 댓글을 통해 본인 혹은 부모님의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자 가수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라며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는데요. 피해자들은 더욱더 본인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인터넷 여론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SBS에서 정말로 가수의 부모가 사기 혐의로 피소되었던 사실을 밝혀내는데요. 사기 당시에 기사도 발견되면서 확실하게 사기꾼이 맞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결국 경찰에서는 해당 사기 사건을 재수사한다고 발표하는데요. 사기의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도피 목적으로 해외에 가 있으면 기소가 중지되어 공소시효가 안 지났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사기 피해자들의 인터뷰가 엄청나게 많이 보도되는데요. 암투병 중인 신용불량자분도 계시고 유언으로 빚을 꼭 받으라고 하신 분들까지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이 줄줄이 방송을 탑니다. 심지어 가수의 큰 아버지도 보증을 섰다가 2억 원의 빚을 졌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 자기 형한테 사기를 치고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가수의 소속사는 완전히 잠수를 타버리는데요. 가수는 소속사가 아닌 본인 명의로 아들로서 책임질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하였고 부모는 YTN과 뉴질랜드 도피가 아니었다며 귀국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라는 인터뷰를 합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아 인터폴 적색 수배까지 내리는데요. 부모는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 정확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히지만 경찰 측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밝힙니다. 심지어 이모 역시도 피해자였는데 이모가 부모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버지가 우리가 뉴질랜드에 와서 이렇게 고생했으니 죗값은 이미 다 치렀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는데요. 아내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본인은 머리를 다쳤다는 동정심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디스패치에서 가수와 부모 모두 완벽하게 잠적했다는 보도를 하는데요. 그 19억이라는 뉴질랜드 집 역시 완전히 비우고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과 극비리에 접촉하면서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차용증 같이 명확한 증거가 있는 소액 피해자를 중심으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년 전과 지금의 물가가 다른데 당시에 먹튀했던 금액만큼만 변제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합의가 끝났는지 2019년 귀국하였고 바로 체포가 됩니다. 그러면서 IMF가 터져서 어쩔 수 없었다는 역시나 뻔뻔한 말을 또 하는데요. 결국 재판 끝에 아버지는 징역 3년, 어머니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양형이 많다며 항소하였지만 원심의 형이 확정됩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아들이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았는데요.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가수의 인스타에 사기 관련 댓글을 쓰면 차단하고 네이트판 같은 곳에 글을 써도 삭제를 하는 등 이미 부모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학계의 점심이었고 방송에 나와서도 오히려 부모님이 사기를 당해 수제비만 먹었다는 등 감성파리를 했었고 심지어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러 가서는 불법 녹취까지 하는 등 역시 그 부모의 그 자식이다 라는 행동들을 많이 하였던 것이 드러났고 결국 가수 역시도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힙니다.
정말 남의 눈에 눈물나게 하면 피눈물을 흘리게 해야 하는 것 같은데 K 사기꾼들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